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찬성할까라는. 사라지자 온통 암흑이었다. 너 여기서 한번 죽었었구나. 안녕 하늘. 안녕 세상아.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단 하나의 사랑에서 이현서 역할을 맡은 신혜선입니다. 저희 정말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 내일 첫 방송인데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고 아무튼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명수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 하나의 사랑에서 김단 역을 맡은 김명수입니다. 정말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후회 없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정말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씩씩하네요. 이번에 이제 발레리나 역할을 맡게 된 것은 발레리나라서 맡은 건 아니고요. 사실 연서라는 캐릭터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연서라는 캐릭터의 마음이 뺏겼는데 이 아이가 발레리나였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사실은 솔직한 마음으로 발레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고요. 네, 저는 이제 전 작품에 사극을 했고 법정물을 했고 이번에 판타지 로맨스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한 가지만이 아닌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아이돌을 하면서 어떻게 고정된 이미지가 있기 마련이고 이렇게 보면 선입견도 있기 마련인데 그거를 좀 타이핑하고 싶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작품을 선택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아, 비속어는 유도를 배워야 되는데요. 나 여기 싹 치워놔. 또 명수 씨를 직접 만나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천사인가 사람인가. 눈빛이 자신감의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정말 천사 역에는 딱이다.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사일까라는. 이렇게 정말 좋은 호흡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도 천사가 처음인데요. 그래서 사실 국내 드라마에서 천사 관련된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사를 표현할까를 많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우선 캐릭터의 성격과 그런 스토리 라인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사고뭉치지만 뭐 밝고 쾌활하고 명랑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저에게서 그런 모습들, 없는 모습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단과 같이 융화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한테 접목시켜서 약간 김단이라는 캐릭터를 김명수화시켜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넵.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젠틀하시고 되게 차분하신 분이셔가지고 근데 선배님을 보고 제가 웃음을 못 참아서 NG를 냈었어요. 선배님의 마임 때문에요. 차에서 저를 내려주시고 차 문을 닫아주시는 건데 이제 카메라에 이게 안 걸리니까 마임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너무나 진지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호흡이 너무 좋고요. 또 도움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배려도 너무 잘해주시고 하셔서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과 연서는 티격태격하는 약간
약간 초등학생 애기들 같다면 이렇게 그 강우와 연서는 약간 어른 멜로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요. 네, 아주 상반된 매력이 있습니다. 네. 우선 연서랑 처음 촬영했을 때부터 그냥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냥 너무 편했고 그냥 너무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처럼 너무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건이 형이랑 같이 촬영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서 분위기도 되게 좋고 너무 촬영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형이 너무 진짜 재밌게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남남 케미와 이제 여자분들도 있고 이제 남녀 케미가 다 각자 매력이 잘 사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이랑 연서도 그렇고 단이랑 강우도 그렇고 뭐 강우와 연서도 그렇고 각자의 모습이 그 딱 구분 짓는 너무나 매력이 있어서 그런 모습들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호 씨 어떠십니까? 네, 뭐 제가 좀 웃길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저를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아, 너무 웃겨요. 최고예요, 진짜. 네, 그 신혜선 씨는 뭐 워낙 뭐 수식어가 많이 붙잖아요. 너무 연기 잘하고 작품 흥행력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저도 처음 만날 때부터 조금 긴장과 설렘으로 만났음에도 정말 정말 신혜선 씨 연기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뭔가 있다 그런 거를 느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내가 하던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 말고 혜선 씨에게 좀 더 맞는 뭐 그런 대사, 뭐 그런 연기 같은 거 저 스스로 조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너무 많이 제가 오히려 배우면서 촬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명수 씨는 늘 그러더라고요. 너무 자긴 내성적인 사람인데 이 엽기 발랄한 단위를 연기하느라 너무 피곤하다고 하는데 본인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평소에 저도 처음부터 이 명수 씨의 그 에너지, 그 밝고 기분 좋고 그 순수한 에너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에 전혀 어려움을 못 느꼈어요. 그냥 너무 잘 알고 지내던 동생처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강호와 단도 참 극중에서는 불편한 서로의 역할인데 그 안에서 저희들의 또 뭔가 그 안에서의 재미 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또 저희끼리는 너무 재밌어서 또 감독님이 그런 거 너무 이렇게 다들 다 이렇게 하게 해주셔가지고 서로 너무 지금은 즐겁게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네. 네, 천사와 발레리나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우선 저도 춤을 췄던 사람으로서 이번 발레를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보면서 힐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발레를 보면서 되게 저렇게 아름다운 거를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너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구나. 뭔가 접근성이 솔직히 높을 수도 있는 그런 춤을 아름답게 어떻게 접하기 쉽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 판타지적인 요소도 천사가 있긴 하지만 저도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너무 천사가 예쁘고 자연스럽고 제 입으로 말씀드린 그러지만 정말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레와 천사가 나오는 제 다나나의 사랑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본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각 인물들이 각자의 감정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천사가 관찰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감정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서사들? 그 과정들이 굉장히 어쩔 때는 좀 소름 돋고 어쩔 때는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기도 했거든요, 저한테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인간상, 인간의 욕심 뭐 그런 것들도 한편 보실 때 좀 재밌게 아니면 좀 진지하게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철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오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드라마일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